도보행진 이튿날.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힘을 내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닿는 백리길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아침부터 소정이 아빠는 허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허리 많이 편찮으세요? 좀 뻑뻑한. 붙이는 파스 남아? 오늘 걷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어제 여기 발바닥에 한 17cm 나와. 딱딱한데. 일단 밀어붙이는 거. 야. 소정이 엄마 가면 잘 보이게끔. 끝없이 이어지는 박수를 받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표지판은 서울에 가까워졌음을 알려줍니다. 작업복 입은 노동자, 교복 입은 학생과 어머니, 점심시간을 쪼개 나온 회사원, 첫날보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응원해주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뿌듯하고 고맙고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죠.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대열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코 유가족만의 외로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유가족의 발걸음은 어느덧 서울 시가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엄마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딸아이의 생전 흔적이 남아있는 페이스북을 보는 겁니다. 어머니, 뭐에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애들 페이스북. 아, 애들 페이스북이에요?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아이들 페이스북 보고. 하영이는 매일 봐요. 매일 화장실에서 몇 시간씩 봐요. 저는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안 돼서 갖고 그런 모습도 그냥 올라온 글만 사진 같은 거만 보고. 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거 보셨죠? 그때는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다 처리해 줄 거라고. 그렇죠. 그때 초창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알아서 해주리라. 우리가 이러리라고 생각은 못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자식 잃은 것도 너무 지금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집까지 해야 되냐고.
이 문제를 올바로 풀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참여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그리고 충분한 수사기관이 보장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산보일배하는 시민들.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어머니 저렇게 산보일배 하시는 분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세요? 땀 빨빨 흘리면서 네. 하시더라고요. 내 새끼들처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우린 걷기라도 하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잖아요. 자기 일 아닌데도. 서울역에는 수많은 인파가 유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오라는 뜻의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 유족들에게 이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아주. 온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분들의 이런 다 두참이신 거죠. 그렇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진도 앞 깊은 바다에 빠져 헤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지난 7월 16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국민께 약속했지만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따져 물을 수 있는 힘을 모아...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깔렸습니다. 묵묵히 걸었던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틀간의 도보 행진, 아이들을 위한 백리의 발걸음은 드디어 서울시청 광장에 닿았습니다.